쫄거야, 너 우리 애들 못 봤냐? 여우, 어? 떠돌이 새끼들 못 봐서? 흑이리하고 툰놈이 못 봐서? 자, 이거 먹어봐. 자, 먹어. 신났네, 아주. 자, 여기 먹어. 까미, 라 쫄보 친구 까미, 먹어. 에? 왜 킁킁거려? 니 강아지들 못 봤어? 흑이라, 순놈아. 어, 저 집인가? 저 집으로 갔나? 쫄보. 야, 이거 갖고 놀아. 쫄보. 쫄보. 내가 물이라도 좀 부어줘야겠다. 물이라도 좀 부어줘야겠어. 잘 먹네. 야, 쫄보는 이빨이 세니까 저 아작아작 잘 먹네요. 신났어. 예, 쫄보 녀석. 일로와, 까미. 그만 짖고. 자, 일로와. 얼었어, 얼어붙어 있어. 짧아. 쫄보 죽었다. 신났다 아주. 까미. 이 질투쟁이, 이 질투 쫄보. 응? 까미. 아, 예뻐. 까미 예뻐. 질투의 화신. 아, 예뻐 까미. 아, 예쁘다. 질투의 화신. 까미, 너 추니까 저 뛰어다니네. 옷, 옷 좀 입혀주려고 했더니. 짧아. 짧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요. 형 너무 사랑해요. 짧아. 오줌 싼 거 봐, 좋아갖고. 갈게. 안녕. 입양을 하려고 했다가, 입양을 안 하고 다시 유인석 박물관으로 보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짖어? 일로와. 하나 더 먹어. 우, 귀여운 녀석. 유인석 박물관에 다시 왔어요. 방금 전에 입양했다라는 사람 집에 이유식을 주러 갔다가 바로 파양이 됐어요. 입양이 되자마자 파양이 됐어. 입양 되자마자 파양돼서 여기 문이 잠겨있구나. 아, 여기다 키우려고 이렇게 해놨어. 아, 아유, 입양 되자마자 파양이 되다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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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흑이리. 순놈이, 흑이리, 순놈이. 아휴, 여기 개집하고 이렇게 입양하자마자 파양을 당해가지고. 아휴, 잠깐만. 쫓아오더라고, 그 머리가. 발견하신 분이구나. 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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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이리. 이제 사람 없으면 또 여기 불안할 거예요, 따뜻하게. 에? 에? 예, 저를 알아요. 제가 계속 예뻐해주고 밥을 주고 해가지고요. 아이, 둘이서 되게 친해요, 얘네 둘이. 여섯 마리 중에 둘만. 좋아요. 요즘에 아침서부터. 여섯 마리 중에 둘만 딱 남아가지고. 얘 막 꼬였다. 두 마리서. 아니, 엉켰어, 엉켰어. 싸움하더라고, 진짜라. 아, 엉켰어. 이렇게 될 줄이야. 하하하, 참. 개
제가 필요하다 또 제가 아침에 전화하고 예. 강아지 데리고 왔더니 데려갈 거래요. 안 될 거. 아 갑자기? 아 잠시 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어 지금 네 명인가 하고 예. 못 키운다 그래? 또 가니까 못 키운다 그래요 또? 예. 아 참. 예. 천천히, 천천히. 처음에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제 그 가족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가 보네. 물 마셔, 물. 가족이 아내가 안 된다고 했나 보네. 네. 아유. 얘네들. 아, 제가 이제 택배 배달을 하니까 얘네들 돌볼 수 없는데 얘네들 그게 있어요. 이유식이 있는데 그거 좀 드릴까? 이유식. 얘네들 먹을 수 있는 이유식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만 대표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대표해서 줄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아니 저기 내지가 예.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잠깐. 근데 지금은 깡깡 얼어 있어서 아마 못 먹을 수 있어요. 얘네만 꼭 줄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것도 깡깡 얼었네. 다른 개들도 예예 다른 개들도 줘야 되니까. 오 이것도 깡깡 얼어 이 이거 먹을 수 있겠냐? 전투적으로 달라붙는데 맛있는 거는 알아가지고 아니 오늘 날이 추워서 그래 오늘 날이 추워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뭐 다 얼어붙어 버려요 전부 다 마시고 있는 커피도 얼어붙어 버리더라고요 어우 한파 경보잖아요 얘네는 추위를 모르는 거야 집에 들어가라는 데도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뛰어놀고 쌌더라고 얘네들은 그 종자가 좀 추위를 잘 이겨내는 종자 같아요 그 어미부터 털이 좀 많고 일반 애완 강아지도 벗어 벗고 움직이고 사는데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아유 예뻐 얘네 둘만 딱 살아남았거든요 여섯 마리 중에 아니,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한 마리는 입양됐고 네. 세 마리는 분실됐어요 없어졌어요 아, 팽방불명 예. 근데 얘네 둘만 어떻게 남아가지고 끝까지 생존해가지고. 여기 가끔씩 개장수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개장수요? 네. 개장수는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네. 동네. 여기. 전 걱정했어요. 얘네들 개장수 다 잡혀가가지고 그냥 사라질 거야. 근데 여우같이럼 얘네들도 숨어 다니더라고요. 여우가 개장수한테 안 잡히는 이유가 네. 막 도망 다니거든요. 아, 여우는 친한 사람한테도 손에 안 잡혀요. 도망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시골 마을은 예 식용 목적으로 식용 목적으로 많이 키우죠. 예, 개 네.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맞아요. 분양을 할 때도 예.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아야 돼요. 아 맞아요. 저는 이제 유튜버잖아요. 제 유튜버 채널에 입양 공고를 냈거든요. 아.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시골 사람들이 아니고 아, 그렇죠. 다 도시 맞아. 사람들이라 집에서 이제 실내에서 뭐 키울 사람들인데. 아 입양 될 것 같처럼 끝까지 되다가 또 파토 나고 다 됐다 다 된 밤에 또 파토 나고 막 이래서 세네 번 파토가 났어요 그 조건이 조금씩 안 맞아가지고 저희도 그 예. 집에 아버지 계셔서 예. 한 달을 파토 아버지가 다시 또 수술 때문에 시간이 뭔가 이제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데려가려다가 안 데려가고 저희 직원들도 다 파토에서 하니까 예. 아 직원들이 근데 직원분들이 얘네들 입양하실 생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힘들죠. 저도 아파트 사는데 힘들어요, 사실은. 아파트에서 얘네들 행복을 보장하면서 키우기가. 예. 네. 그리고 얘네들도 흙을 냄새 맡고. 입양하면 끝까지 또 책임질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데려갔다 또 파양할 바에는. 예. 그러니까. 네. 아니, 끝까지 책임질 거면은. 맞아요. 아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입양처인을 저도 알아보고 좀 할게요. 아 이렇게 됐구나. 저희 뭐 채널에서는 완전 잘 됐다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도 못 올리겠어요. 네, 마음이 맞아. 예, 그 팬들은 지금 아 잘 됐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하게 산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희도 날 아세요? 날 아십니까? 요 소리 이거 날 아셔요? 날 아쉬워?
잘 아세요. 줄정리가 깔끔하게 됐네. 줄정리가 깔끔하게 됐네. 줄정리가 깔끔하게 됐어. 줄정리가 깔끔하게 됐어. 잘 아세요. 택배를 시켰어요. 여기 유인석 박물관에서 택배를 시켜서 왔는데, 어, 블루동자, 날 아세요? 날 아셔? 줄정리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이쪽, 이쪽. 응? 블루동자, 핑크동자야. 먹어보자. 순놈. 잘 먹네? 흑일리. 먹어보자. 핑크 동자예요. 핑크. 순놈. 둘이 똑같은 자세로 먹고 있네. 맛있게 먹어. 나 택배 배달하고 인사하러 또 올게. 택배 배달하고, 알았지? 여우가 짖는다, 밥 달라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 자세로 평화롭게 먹죠? 신기하네. 아니, 관장님이 이거 줄 긴 걸로 바꿔주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갖고 왔어요. 와, 관장님 너무 감사한. 아,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이렇게 연결해서. 예, 근데 이제 이거 몇 번을 풀어줘. 그쵸. 근데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잠깐만.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 줄이요? 예. 그럼 어디 안 가니까. 풀어주니까. 예. 아주 뭐. 풀어줘야지 애들이 배변할 좀 하더라. 맞아요. 네. 어, 아침에 개똥 밟았어요. 아, 그래. 어,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관장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 줄 이걸로 바꿔주자고 하셔가지고. 아. 어제 이거 계집 단열재 넣으시는데, 어, 아, 대단하시더라고. 아. 엎드리셔. 아. 아.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막 천사 아니냐 막. 아니 그 제가 네. 저기 또 저희 팬 중에 네. 왜 그걸 안 해주냐고 네. 막 이제 네. 그 닥달하는 또 팬분도 또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해줄, 저도 이제 해줄 마음이 있으니까 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아, 마음도 있고 또 우리 또 하필 또 사랑하는 분들이, 얘네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너 그러는 거야? 잠깐만 와봐. 걸렸다. 자, 하자. 자, 이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 어디다 걸었냐 이거 아까. 마사지 해주는 거야? 이거 어디다 걸었냐? 머리 마사지? 머리 마사지 해줘. 됐다. 됐어. 오. 엄마가 오. 자.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찍어주셨어요. 아, 고구마 좋는데. 자, 제가 사실 뭐 또 방송하고 하는 것도 얘네들 이제 예쁘고 귀여운데, 누가 이제 입양을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추진을 할 생각이 또 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임시보호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 울타리, 이건 제가 이제 어차피 편집하면 다 편집하는 건데, 영상을 울타리를 칠 수 있나요 여기다? 제가 어떤 자비로 그런 건 힘들죠. 울타리 여기 말고 예. 저쪽에다 좀. 어디요? 저쪽에 좀 정리를 해서. 저쪽이라면 어디? 저기. 아, 여기 공간? 네. 아, 저기 공간에는 네. 가능해요? 아. 예. 딱 그늘이 지니까. 예. 아, 이 공간에는 그래도 저게 없나 보네요? 뭐라 그러냐. 그, 저, 이, 뭐, 땅 주인이 뭐. 아.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그 관장님 관할로 해서 울타리 치고 이런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를 예. 좀 정비를 해서. 정비를 해서. 어, 지붕도 씌우고 해서. 아. 여기다가 하는 게 어떤가. 아. 그러면은. 예. 나중에. 혹시 쟤네 크면은, 지금은 귀여운데. 이제 크면은. 크면은, 어차피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서 밥 먹고 네, 뭐 하고 울타리 다. 울타리 안에서는. 예. 아예 그냥
목줄을 풀어 나와도 되잖아요. 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나올 때는 또 목줄을 하고 나와서 그렇죠. 시키고 예. 거기에다 아, 아. 뭐 요거는 쓰는 거야 뭐 치면 되는 거니까. 아. 과장님. 와. 그 생각까지 야,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예.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야 되나? 아. 그러면 다른 짐승들도 오는 것도 피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끔시 뭐 저기 고라니도 내려오고. 맞아요. 멧돼지까지는 안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멧돼지가 저기 가끔 내려오긴. 저 이쪽으로 내려오긴. 맞아요. 그리고 저기 뭐야 오소리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뭐지 쟤네들 새끼들이 없어진 것도 지금 야생동물이 잡아갔나 지금 뭐 그런 의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여기 근무하면서 오소리 시체 한 세 번 봤어. 아. 작년에도 저기 예. 연못에 오소리가 빠져 죽어갖고. 아 그래요? 예. 김해 아. 내부 거진 막 내려와갖고. 아. 저는 요 개울에서 오소리 시체 발견됐대. 아. 저도 여기 산 넘어 여기 산 넘어서 그 동네 택배 배달하는데 거기 오소리가 오소리를 밥을 제공해주는 고양이 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오소리가 아프면 아무도 막 피부병을 해서 죽고 하니까 네. 저한테 아프면 병원 좀 같이 데려가줘요 막 사정하고 그러더라고 오소리를. 근데 때마침 저희 새끼들이 없었는데 아 오소리가 잡아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오소리 어? 잡아가는 오소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었나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이 나더라고. 예전에 살아있는 오소리가 여기 예. 요 변전소 뒤에서 발견됐거든요. 아 그 동물 구조 단체인가 예. 신고를 했더니 예. 거기서 포획해갖고 데리고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길게 해놓으니까 멀리 가서 뭐 안에 들어가갖고 아주 토끼처럼 뛰어. 아 얘네들을 풀어놓으니까 네.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 토끼처럼 뛰어놓는다고요? 네. 아침에 두 번, 세 번 풀어놨더니 아 못하고 아주 뭐 이제 처음에는 예. 흑이리가 수염에도 예. 이겼는데 예. 이제 얘가 이 흑이리를 갖고 놀아. 아 그래요? 얘가 이겨.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수컷이라고 또 힘 좀 쓰나 보네. 옷까지 다 입혀주시고. 아니 얘네들을 입히려고 산 건 아니었는데 때마침 얘네들 사이즈 딱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원래 입히려고 산 애는 작아요 이게. 근데 얘 딱 입 마침 때마침 또. 예. 우리 기사님이 제일 먼저 오니까 애들이 아주 좋아하고 막 웃으면서. 아유. 탑이 올라간 거 봐. 귀여워. 아, 참. 오, 따뜻하게 자네. 저거요, 저거, 저거 지금 저거. 예. 아, 닭다리. 이거 와이어 줄로 바꿔주니까 우리 관장님이 이거 잘 안고 해서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이 줄이 아까 그 줄보다 좀 덜 꼬일 거예요. 예. 꼬이더라도 워낙 길어갖고. 예. 너무 귀엽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와 오늘 정말 너무 기쁜 날이네요. 날도 따뜻해지고 너무 기쁜 날이야. 예, 순놈이는 저기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녹화된 거 같이 봤거든. 아. 귀엽다고. 예. 꼬리 흔드는 게 너무 귀엽대. 아. 분양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아 누구랑요? 아이폰. 아. 쉬한다 쉬. 예, 최대한 멀리 가서 쉬하네요 진짜 본능적으로. 아 얘네들이 고구마는 안 먹네요 보니까. 고구마는 안 좋아하는구나 너희들. 고구마는 안 좋아해. 순놈이는 이제 따뜻하게 잘라 그러고. 어미개 아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이 어미개가 밥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몰라서 어저께 멀리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또 보면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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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개 사료를 저쪽에다 갖다 놔야겠다. 예, 저 구석에다가. 아 맞아요, 맞아요. 어저께도 여기서 볕재고 있더라고요. 이쪽에다 놓고. 제가 어미가 요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다 밥을 줄게요. 예, 예, 예. 우리 관장님이 여기 공간을 활용해서 얘네들 울타리 쳐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와우! 밥 만들어주고 갑니다. 뿅!
딴청. 저 왜 올라탔어요? 위로? 올라탔네? 둘이 아주 그냥 우애가 좋네. 올라타가지고 막 뭐 하는 거예요 저거? 한 마리면 정말 적절할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그 입양에 간다고 했을 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한 마리만 데려가면 한 마리가 남잖아요. 여우가 아무리 한 마리 뭐 어미가 같이 있더라도 아 정말 원래는 여기 뒤편에다가 집을 세우려다가 아니 볕이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볕이 따뜻해서 여기 네. 여기 바닥 아 여기도 볕이 들어오는구나. 여기 쓸어놔갖고 여기다가 아, 할까 했는데 여기도 볕이 들어오네요. 네, 근데 이건 오후만 오후 돼야 들어오니까. 아 근데 여기는 진짜 볕이 양지가 아, 여기는 완전 와, 양지여갖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우리도 저기 기념관 안에 거기 그 예. 로비에서 키울까 하다가 아 거기는 사실 똥싸니 너무 많이 맞아요. 나갔고 맞아요 맞아요. 똥 싸고 하는데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왔는데 냄새 엄청 나갖고 아 똥 오줌을 싸가지고 네. 일요일날 당일 쓰면서 아. 똥 다섯 번 치우고 오줌 네 번 치웠어. 와 아침에 오니까 또 우리 유 팀장님하고 또 저기 예. 그 목 선생님이 두 분이서 또 똥하고 실에 다 치워. 사무실 또 구석에다가 예. 똥 싸도 구석에다가만 싸. 특히 내 자리에서 세 번 싸고 시설 팀장 자리에서 싸고. 거기는 아주 한 번 가서 쉬하더니 거기만 가서. 아 참 목지점을 알아가지고 거기다 곤란하게 또 똥을 쌌구나 오줌을. 아이고. 근데 야외 키우는 게 딱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어차피 밖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아, 오늘 애들이 정말 오는 바람에 예. 막 저기 돼지도 막 사. 관장님 사비로 나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 계집을 두 번을 샀거든요. 불쌍한 개들 주려고.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산 계집 똑같은 계집인 거예요. 최근에 산 계집. 예. 예. 아 그래서 아 얘네들 때문에 누가 사신 것 같은데 근데 관장님이 역시 와. 청천에서. 아 정말. 저지 가서 청천에 가서 사셨구나. 아. 이거 특대 여기 두 번째 사이즈더라고요. 큰 두 번째 사이즈. 아. 어쩐지 여기 특대고 예. 왕특대가 있더라고. 왕특대. 근데 딱 보니까 두 마리는 아직까지 여기서는 아우 충분해요. 예. 여섯 마리도 여기 있었어요. 요만한 거예요. 예. 배달하러 또 가봐야 될까? 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게. 너희 엄마 밥 주고 갈게. 잘 있어. 안녕.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은 내일 와서 주려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아 찍어 놓으시면 좋죠, 저야. 예, 네, 찍어 놓으시면 아, 저야. 나중에 연락처 좀 알려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예, 네, 핸드폰 있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셔라. 산모야. 여우. 갈게. 안녕. 귀여운 녀석. 여우.